원래 그 신천지와 그 정광훈파를 좀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정광훈이 퇴원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광훈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목숨을 던지겠다, 뭐한달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광훈이 과연 목숨을 던질까, 뭐 순교, 네, 정광훈 표현에 따르자면 순교를 할까, 그런 질문에 조금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정광훈은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의식이 굉장히 과잉돼 있는 사람이에요. 교주나 교주형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거거든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남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자의식이 굉장히 이제 팽배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교리적인 거, 그 왜곡을 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 뭐 천상지천 교주 이제 키리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뭐 제임스 정명석 다 이런 그 교주들이 자의식 과잉, 자아 과잉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1순위로 챙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광훈이 이제 목숨을 던진다라고 했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망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정광훈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물론 그건 있어요. 정광훈 같은 경우는 입만 이만 이제 벌리면 거짓말이 10명이죠.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이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인데, 뭐 신천지랑 똑같죠, 이런 면에서는. 그럼에도 이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정광훈이 현재 놓인 처지 때문입니다. 자, 정광훈의 그 사랑제일교회하고 이제 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조직적으로 그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방역을 방해하고 있죠. 협조를 안 하는 수준을 떠나서 이제 방역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 정광훈 일파의 조직적인 방역 방해로 인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광훈 같은 경우는 일평생 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헌금을 거둘 때뭐 가장 기쁜 시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오로지 돈돈돈돈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 이제 다그 철거를 해야 하는 부지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으면서 뭐 기존 그 시가총액의 뭐 8배, 9배를 뭐 요구를 했나, 아무튼 그런데 그만큼 이제 돈을 위해서 쭉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은 그 돈을 한꺼번에 지금 뜯길 상황에 처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건데, 자, 이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돈과 자신이 거의 이제 일치된 그런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던지겠다는 발언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진정성이 있는 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예측이 맞을 거예요. 한달 뒤에도 꿋꿋이 살아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대부분 맞을 텐데, 그래도 일말에 지금 정광훈이 놓인 상황 을 가지고 조금 가능성을 제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런 영상 올리면 악플이 좀 많이 달릴 텐데, 여러분들의 선플이 또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 신천지와 정광훈파 비교, 그리고 정광훈이 목사가 아닌 이유,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